전시는 북한 장마당 속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시에 북한 시장의 구조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입니다. 시장이라는 걸 소재로 해서 북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또 장마당 세대라는 게 사실은 북한을 많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북한과 알아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시장 가지고 하는 게 그 새로운 거 알아서 재밌었어요. 나중에는 북한과 남한과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For me,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they organized it and what kind of information they included in terms of different products and different ways of conducting trade. 장마당 세대인가는 그냥 여기 남한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좀 생생하게 느껴져서 되게 재밌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전시는 좀 더 수동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